짱 맛있네. 지구를 파인애플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지구인들을 납치하여 파인애플로 만드는 사상 최악의 침공 외계인 피자헛 하와이안 플렉스 외계인입니다. 저희 군당국은 플렉스 왕자를 만나서 한번 협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죠. 이 무슨 말씀이세요? 뭐 약간 선물... 그러니까 한국말로 좀... 해줄 수 없네. 한국어 다운로드 중. 반갑다 인간. 아 이거는 저한테 준 선물인가요? 너 노랭이. 노랭아! 당신 감히 우리 노랭이를. 파인애플 피자. 평화, 행복, 피스. 피자에 파인애플을 올린 이 극악무도한 피자 같으니라고. 난 절대 싫어. 파인애플 피자는 절대 싫어! 잠깐만. 이 미친 왕자를 제가 꼭 막아보겠습니다. 피자헛의 대표 기본 메뉴 페퍼로니 피자입니다. 짭조름하고 기름진 이 페퍼로니를 한번 보십시오. 와 이거 보세요. 짜고 기름진 걸 왜 먹나? 우리 행성의 주식인 이 하와이안 블랙스를 보라. 짜고 기름진 건 계속 똑같은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 상큼한 파인애플과 피자의 조화. 기름진 그런 피자가 정말 잘한다. 이게 훨씬 더 맛있네. 피자라는 걸 떠올렸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맛. 최악의 피자를 떠올렸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자체. 지구인, 순순히 하와이안 플렉스를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의 유혈 상태는 없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싫어했으면서. 정말 상큼하다. 여기는 피자인데도 불구하고 페퍼론이라는 게 없어. 이상한 그냥 뭐 프랑스 소세지 몇 개 썰어 넣은 것 같은 그런 거에다가 파인애플밖에 없습니다. 페퍼론이는 없지만 우리에게 아주 고급 햄이 밖에 있다. 무슨 햄인데요? 알겠어. 진정해. 이 친구도 이거 좋아한대. 이 비주얼 한번 보십시오. 이런 페퍼로니 정도 박혀있어야 이 심지어 옆을 봐봐. 옆에도 이 페퍼로니가 이렇게 박혀있는 이게 페퍼로니 피자 아니냔 말이야. 페퍼로니로 갈아탈 생각 없나? 페퍼로니 피자는 실패입니다. 아 피자헛의 슈퍼 밸런스 슈퍼 스프링 피자입니다. 아 이 신선한 고기 야채, 고소한 올리브까지 아주 그냥 삼위일체가 딱딱 들어맞는 그야말로 스테디셀러. 오, 여 그런 걸로밖에 내 관심을 끌지 못하는가? 관심을 끌려면. 오, 디올 목걸이랑 팔찌랑. 야 이거 니 진짜 플렉스했네. 와, 니 돈 좀 벌었구나. 아니야, 이거는 우리 갤럭시 중에서도 아주 최고급. 명품 중 명품이야. 우리나라에서도 명품이야. 그건 몰랐네. 어쨌든 이 하와이안 플렉스를 한 입이라도 먹는다면 모든 너에게 주지. 아 실제로 90만 원짜리. 실제로 더 비싸. 파인애플만 먹으라 했던 가만히 있었던 제고 이거 준다니까는 눈 돌아가가지고. 아 진짜 하마터면 진짜 넘어갈 뻔. 하마터면 진짜 넘어갈 뻔했습니다. 이걸 먹고 한번 정신 차려 보겠습니다. 지금 먹으니까 아까 페퍼로니의 상용화 씹는 맛이 더욱 강화된 버전. 내 직원들 피자 왜 페퍼로니 안 얹으면 뭐 못 먹나? 당신이 디올 없으면 못 사는 거랑 비슷한 건데. 그 디올이 뭘 하냐고. 디올이 너무 짠 걸 선호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아주 풍부한 야채 맛이 들어가 있군요. 짠 걸 선호하지 않으면 이 하와이안 브라이스를 먹으면 된다. 단맛이 있지. 정말 확고한 놈. 이걸 먹어도 그런 확고한 마인드를 유지할 수 있을까? 짜란! 피자의 영원한 짝꿍이라 불리는 파스타입니다. 이 스파게티를 피자에 한번 곁들여 보세요. 와 이거 보세요. 뭐 하는 거야? 내가 진짜 곁들인다는 게 뭔지 한번 보여주지. 오! 와! 우와! 이게 하와이안 플렉스답네. 강정이다. 괜히 디올을 사는 게 아니고 다음 비자를 가져오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싫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베이컨 포테이토 피자입니다. 야, 이거 베이컨이랑 이 감자의 조합은 솔직히 한국인이라면 싫어하기가 힘든 수준입니다. 너무 맛있거든. 자, 우와, 이걸 한번 보시죠. 아, 우와, 묵직한 피자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언제나 베스트 선택이죠. 원래 피자가 좀 묵직한 음식인데 그래도 묵직한 재료까지 얹어버리네. 사람도 묵직해진다. 우리 그런 걸 방지하고자 파인애플을 얹었지. 그래서 묵직해지기 싫어서 그걸 다를 쓰고 있는 사람 다 외워. 왕자만 쓰는 거야? 다 쓰고 있는 거야? 뭐야? 나만 좀 귀여운 걸로 씁니다. 이 도우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 도우가 바로 리치 골드 도우입니다. 리치 골드. 오, 거의 뭐 나와 잘 어울리는 단어로. 아, 리치 골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흑수저였는데. 이 고구마 무스와 치즈의 조합. 이거 거의 뭐 타르트를 막 물켜내는 도우거든요. 우와. 타르트 뜻을 잘 모르나 봐. 우리 행사에서 베이커가 감자 굉장히 다등한 재료란 말이야. 그럼 고급 재료는 뭐가 있어요? 파인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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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애플은 땅에서 자랍니까? 나무에서 나옵니까? 어디서 자랐다. 오. 아! 아, 피자헛의 티본 앤 쉬림프 피자입니다. 고기와 해산물을 한 방에 먹을 수 있는 그야말로 피자계의 혁명. 하프 앤 하프. 한입 먹고, 어? 나는 좀 다른데? 바로 그냥 해산물 쉬림프를 그냥, 와, 새우살이 막 탱글탱글. 근데 난 좀 다른데? 다시 또 스테이크를? 와, 해산물 먹고 먹으니까 맛이 더 풍부해. 근데, 어? 난 좀 다른데? 몇 번 다른데? 다시 해산물을? 와, 먹을 수 있어? 저 봐봐, 할 수 있는 게 끼피해봐야 그냥 파인애플 더 얹어 먹는 법이 없습니다. 아. 하지만 우리는 고기도 먹고 새우도 먹고 육지도 먹고 바다도 먹고 진짜 놀라운 거, 이 스테이크 위에다가 새우를 올리면 두 가지 맛을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법이구만. 한지로 한 이거 짱이야. 물려 보이는데. 짱 맛있네. 아, 미안해. 내가 순간적으로 웃겨가지고 디올 챙기시고. 파인애플 뿌릴 생각 말고 진짜 한입 먹어보니까. 에이, 됐지. 뭐 쫄았어요? 한 몇 대 때리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노랭이 친구 의견은 좀 다른 것 같은데. 내가 미안합니다. 뭐라고? 내 약해! 내 약하냐고! 미안합니다. 대단하니! 그만해. 미치지. 아, 피자헛 프리미엄 피자 끝판왕. 통새우, 베이컨, 스테이크, 당신이 좋아하는 그런 햄, 막 오만대만 거 다 들어간 말 그대로 피자를 넘어서 요리 그 자체 토핑 킹입니다. 당신은 왕자, 프린스, but this pizza is king. 오, 오, 아버지. 아, 이 왕을 한번 먹어봐야겠어. 와, 소스 미쳤다, 진짜. 무슨 말이야? 와, 이게 바로 그 당신이 뭐 자랑하던 그 소세지 아닙니까? 이거는 완전히 무슨 소세지 그냥 완전히 여며나가지고 있는 거 없는 데 얘는 이거 봐봐 좀 구매해가지고 이래야 좀 햄 소세지 씹는 맛 좀 나지 않겠습니까? 와, 아무리 토핑 킹이라도 파인애플은 있어. 파인애플만 뺀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나? 파인애플 만세! 파인애플 만세! 피자헛은 파인애플을 버렸어. 파인애플 만세! 아이고, 맛있어. 딱 한 입만 먹어보세요. 아버지. 옳지, 냄새 맡고 옳지. 파인애플 냄새가 안 나. 아버지. 아싸, 파인애플. I'm sorry. Fucking. My father. 아빠가 왜 여기서 나와? 아빠 지구 언제 왔어? 이 하와이어 플렉스. 파인애플. 사실 파인애플 별로 안 좋아한다. 우리 애는 좀 지식이라서 억지로 먹는 거지. 별로 안 좋아한다. 좋다, 맛있다. 소스이 좋아. 이해서 해야지. 쩔쩔쩔. 아유지. 와, 우리 형성 적극 도입해.
아, 하와이안 플렉스 왕자는 사실 파인애플 행성에서 반찬 투정을 하다 가출한 왕자였습니다. 자, 이제 정신 차렸으면 노랭이를 원래대로 돌려주고 니네 행성으로 돌아가. 아, 이제 잘 가! 에이, 다시 돌아오지 마! 진짜 지고 있네, 진짜. 어?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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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